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복음과 교회의 그 긴밀한 관계,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관계, 같은 DNA의 속과 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찐빵 부모와 자식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공백이 있고 틈이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 DNA가 우리들의 삶이 되고 열매가 되고 운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구현되고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을 받고서 학원이나 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을 깨우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열매를 맺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았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가서 배웠어. 그런 포도나무가 있는지요? 없죠. 어떻게 알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운명처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본능처럼 운명처럼 포도나무처럼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받고 우리가 온몸으로 받고 삶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드러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자아가, 못난 자아가, 나의 정과 욕심이 이를 가로막지 않으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통과해 드리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면 생각이 굳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언어를 어린아이들처럼 배우지 못하죠. 그래서 문법을 배우고 뭐 삼격, 사격 배우고 관계대명사, 주문장, 부문장, 전치, 도치, 후치 막 배우고 접속법 일식, 이식 막 배우고 그렇게 하지만 애들은 그냥 배우죠. 그냥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어서 조금 지나면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도 그와 같습니다. 포도의 단맛이 스미는 것처럼 그리고 햇볕과 단비가 그에게 부어져서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과 은혜의 복음은 열매가 되게 되어 있다.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성경에 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그 본능적인 깨달음, 운명적인 깨달음, 이것은 완성되게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떡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짓기 시작한 집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말이 안 돼요.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집이. 기초를 놨다고 완성이 돼요?
기둥을 세웠다고 완성이 돼요? 석가래가 놓여졌다고 완성이 돼요? 지붕이 얹어졌다고 완성이 되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되기 위해서 시작된 것, 사람이 하는 일도요, 마치 이건 운명처럼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신 가장 귀중한 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모략이 피어났던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리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복락원 프로젝트, 낙원 회복, 에덴 회복 프로젝트, 그것은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완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완성되도록. 예. 우리가 뭐예요? 이번 토요일은 어디 아울렛 한번 갈까? 예. 권사님, 집사님, 예. 그거 맘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가죠. 예. 갑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확 받아요, 그냥. 확 받아. 예. 그런데 뭐, 복음, 선교, 하나님 나라, 디아스포라 300, 그냥, 그래. 막. 그런 거지, 뭐. 교회 다니면 늘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뭐, 1만 교회 세우고, 뭐, 선교사를 몇 명, 다 하는 거지, 뭐. 복음의 푸른 계절 다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에 대해 생각하자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비전 얘기하고, 하나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세우고, 비전을 세웁시다. 뭐, 다. 그저 그런 얘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될 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 출판사가 책 만들어서 출판하는 것을, 그리고 서점에다가 까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운동선수가 몸을 만들면서 결승전에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국의 미러클 두산, 예, 언제나 한국 시리즈에 나갔던 두산 베어스가 7년째 한국 시리즈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플레이오프도 간신히 턱걸이에서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결승전까지. 그런데 결승전에 가서 힘없이 져버릴 감독이 말했어요. 김우영 감독이.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갈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완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뒷심이 모자라죠. 우리는 뭐 이기고 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죠. 예, 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은혜교회를 다니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은퇴를 한 장평은 장로님이, 예, 그분이 카이스트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로봇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로봇 만드는 프로젝트.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랬어요. 로봇을 만드는 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뭐가 외주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한번 해보는, 그거 가지고는 될 리가 없다는 거죠. 본인은요. 결론에서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가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팀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막히면, 한 단계가 끝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지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드백해서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것은 복음에서 자기가 갖게 된 영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시스템을 타겟 오리엔티드 시스템, 그걸 가지고 로봇을.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 손을 못 움직이는 장애우가 이 눈빛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로봇을, 예, 개발하고 만드는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완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 때문에 이것이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시 피드백하고 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을 기도는요, 허공을 쳐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야. 그래서 되지 않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하면요 머리가 무거워져서 졸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마를 앞 의자에다 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옛날에 무협지 보셨나요? 주하인마에 걸린 거예요. 기가 역류한 거야. 생각이 꼬여버린 거예요. 완성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야. 머리가 무겁고 지끈지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술술술술 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지만 그러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이죠. 네. 마라톤의 우승자는요. 초반 5km 이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좋고 기상 조건이 좋겠다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마의 몇 킬로 지점, 마의 35킬로 지점 그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스퍼트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몇 킬로 거기에서 어떻게 피치를 올릴까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그리는 거죠. 마지막에 경기장에 들어서면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결승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부탁하신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책임과 그 완성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역산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까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왜 파란만장한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셨는가? 이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네 인생은 너의 것.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이어가는 혹은 자식이 아니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훗날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렇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전은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어질 일, 이루어질 일이 있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원 열매를 받아서 구원 은혜를 받아서 열매 맺게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는 완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완성을 하도록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그 시간을 타임 걸고 들어오셔서 레프리가 휘슬을 불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완성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의 시간이. 어떤 아이들은 조기에 태어납니다. 산모가 건강이 약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태어납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고요. 또 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출산의 순간이 해산의 고통이 오는 그 순간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이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여보 여보 왜 그래? 배가 네.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완성의 시간이 갑자기 온다. 이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 그런데 그 완성의 시간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도둑같이 도둑놈이 어떻게 와요? 몰래 도둑놈이 몰래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바울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충성심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는 의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성심이 강한 거예요. 해로워도 약속한 것은 변치 않고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표리부동한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 따라 변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은 주님과의 의리가 분명한 사람인 줄로 믿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배신해요, 여러분. 예. 열매 맺을 생각을 하지 말거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근본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의리가 있는 거예요. 주의 교회 앞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목회 수십 번도 더 그만두고 떠났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의리 때문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요한복음 15장에서 누구 다른 사람에게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했어요. 그날이 그 주님의 때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완성의 시간이 두 가지로 올 수 있는데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것은 이 크로놀로지컬한 시계 보고 사는 물리적인 시간과는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의 시간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와요? 죽음과 같이 온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이 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완성의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소속에 따라서 그 완성되는 시간이 오는 방법이 다르다. 먼저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에 속해 있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빛을 경험해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요 안색이 밝아집니다. 안색이 밝아져요. 비비크림을 바른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안색은 어두운데 이 피부를 하얗게 되니까 아주 기묘해요. 아주 기괴하고 기묘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피부가 톤이 어두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꼭 백인이 선탠한 것 같아. 그래갖고 보기가 좋아. 아주 건강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표정이 밝아 보인다. 그러면요, 여러분 피부색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밝아 보인단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눈 보면 자네는 오늘 좀 더 어두워 보이는 걸. 그 틀렸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밝아 보여요. 은혜 받으면 밝아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빛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데 이것이 중복의 시대를 거쳐요. 어두움에도 있고 그리고 빛에도 있는 빛과 어두움이 우리 안에 교차되는 이 중복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덕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완성의 시간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고난이 찾아오고, 예, 고난이 왜 오는지 몰라요. 왜 오는지 모를까요? 어둡기 때문이죠. 어둡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고난이 왜 오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고난의 끝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도둑처럼 오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여러분, 심판이 있겠죠. 심판이.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결산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시간을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은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완전한 소멸과 영벌의 시간입니다. 악인은 영벌, 영원한 벌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지옥이죠. 어두움의 끝판왕이죠. 예. 혼란스러운 것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멸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극한 공포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귀신영화도 진짜 무서운 귀신영화 있죠. 제가 중학교 때 엑소시스트가 들어왔거든요. 그걸 제가, 저는 중학교 때 이 담력시험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어릴 때 산에 올라갈 때 구름다리를 못 건너서 무서워서 울었던 게 두고두고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높은 곳을 자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 학교 건물이 3층이었어요. 3층 옥상이 있고 옥상 난간이 있는데 난간이 한 30cm 됐습니다. 난간이 30cm 됐는데 그게 한 1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게 교실이 한 10개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죠. 한 100m. 거기서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한 명 저쪽에 서고 저는 이쪽에 서고 해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물론 이제 영웅심도 좀 있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한 30cm 되는 3층 위에 난간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서무주임 선생님이 밑에서 그걸 봐가지고 니놈들이 학교를 망해먹으려고 작정을 했고 해주고 엄청 맞았어요. 맞으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야, 내가 겁 많던 내가 저기를 달렸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영화에게다가 그랬죠. 엑소시스트가 들어왔어요. 내가 어릴 때는요, 무서운 거 제가 이야기 들으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제가 눈이 좀 안 좋았는데요. 안경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영화관에 갔더니 중학생이 보게 되어 있는 영화 아니냐. 아마 못 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몰래 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사람들 얘기로 진짜 무섭대. 진짜 무섭대. 이렇게 고개가 팍 돌아간대. 360도. 그래가지고 진짜 무섭대. 제가 아래층에 맨 앞자리로 갔어요. 아무도 없어. 아래층에 맨 앞자리로 가서 나는 눈을 가리지 않을 거야. 똑바로 쳐다볼 거라. 늘 깨어있으라. 정말 무서웠습니다. 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봤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용기 있었던 시절 같고요. 그 이후로 점점 겁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어. 지금은 너무나, 예, 지금은 누가 전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뭐라 그러죠?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있죠. 산에 가면
그거 한번 타고 싶죠. 그래서 타고 싶어. 그런데 속으로는 약간 겁나는 거. 인생에 무서운 게 많아요. 잃어버릴 것, 빼앗길 것, 그리고 그날이 다가올 것, 죽음이 찾아오는 것 두려움이 많아. 그러나 그 두려움의 끝판왕, 그 두려움이 가장 두려움으로 인생에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으면요. 밤에 속해 있으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벗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겁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 이 프로세스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고난과 죽음과 심판과 영벌이 두려움처럼 어둠 안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에 속하였으면 반대의 다른 시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벌,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빛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은 완성의 과정이에요. 그 위에 어둠은요, 소멸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에 우리 인생 칼렌더와 아젠다를 그렇게 완성의 과정에 두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말씀의 소스를 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던 인생에게 영광이 있으라.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가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오. 열쇠는 무엇입니까? 열쇠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중복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어둠도 교차하고 빛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키워드, 열쇠는 뭐냐면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전환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잠이 옵니다. 잠이 와요. 기력을 잃고요. 예, 그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면 죽어. 그러니까 깨어있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도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예, 살든지 죽든지 말씀 안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흐리멍텅해지면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해요.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네, 졸지도 말고 하품도 하지도 말고 침대에 눕지도 말고 잠옷도 잊지 마세요. 네, 그래야 깨어있는 거죠. 눈꺼풀도 내리지 말고요. 눈도 부릅뜨고 있고요. 네, 하품도 하지 마세요. 네, 그게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소식을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깨어있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처럼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으면서 주님이 주실 결과와 열매를, 완성을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전을 세우세요, 여러분. 비전을 세우세요. 하나님, 저 사기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응급실 앞에서처럼 기다리면서 그 완성의 시간을 기다릴 거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누구라도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될, 하나님 구한 것은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손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거는요, 여러분,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찌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9절,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잠옷을 입자. 그렇게 돼 있죠? 아니죠. 잠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5분 대기조처럼 워카도 군화도 벗지 않고, 예. 그대로 두었다가 그냥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있어요. 완성의 시간은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주면서 시험 볼 시간도 풀 시간도 주지 않아요? 줄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도적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이 언제 찾아올까? 죽음이 언제 찾아올까? 그게 두렵습니까? 그것은 밤에 속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완성에 대한 벅차함과 두근거림과 설렘이 있습니까? 그것은 낮에 속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속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빛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그 완성의 시간을 내가 사모합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 완성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겠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어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여기서 디벨롭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의의 흉배를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 타겟 오리엔티드 시스템, 예, 목적을 바라보는 인생의 시스템을 정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자. 광야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합지졸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모형대로 지어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장방형으로 열두 지파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자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마테오른을 가보신 분들이 있지만 마테오른은 해발 1600m에 있는 스위스의 마을이에요. 관광지로 조성이 된 거죠. 마테오른 봉우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이제 거기는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차가 올라가지 못해요.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그보다 밑에 동네 태시까지만 차가 가고요. 거기 큰 주차장에다 차를 다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전철을 타고 올라가면 그 해발 1600m 마을은 수천 가구예요. 뭐 그 호텔과 페리엔보농 이런 것들이 수천 가구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뭐 한 도시 같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집들이 저희가 교역자들하고 가가지고 처음에 집을 구해서 갔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좀 안 좋은 데로 있으면 전망도 안 좋을까 걱정했는데 딱 가보더니 창을 보더니 목사님 마테오른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 우리 방 잘 얻었다. 야 방 잘 얻었다. 누가 구했어? 그래서 마테오른 봉우리가 딱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또 갔거든요. 아 이번에도 잘 구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마테오른이 보여. 그래서 진짜 이번에도 또 잘 구했다. 세상적으로는 운이 좋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낮에 속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뭐 그런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천 가구가 다 마테오른이 보이게 지었어요. 야 컨셉 놀랍죠? 어디를 얻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방 잘 얻었어. 아무리 꾸진 데 있어도요 마테오른이 보인다고. 마테오른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보인다고요. 목적이 보여요. 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산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왠지 착하게 보이고 왠지 못나게 보인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우리는 결승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고렌 목사의 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자다가 죽다가 번쩍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리고렌 목사는 그렇게 간증하죠. 그리고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복음을 전해야 돼 하고 일어나서 외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하면서 주제가 One More for Jesus 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완성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에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성, 복음의 완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그 과제들을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거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거네요. 아, 그럼 가짜인 줄 알았습니까? 네? 우리가 우습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 믿고 그냥 기도로 그냥 말하니까 다 말인 줄 알았나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긴장하시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과 영벌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묶여있습니다. 페어본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DNA로 주님과 같은 DNA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운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닮았고 그래서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을 다 닮아 있는 것입니다. 다 닮아 있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무슨 뭐 예수님의 로기온 어록집이 있어가지고 떠돌아댕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 때도 어떻게 주워 얻어가지고 자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꿰어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압니다. 예. 라인가우에 있는 포도밭이나 저기에 있는 포도밭이나 DNA가 달라요? 같죠. 예. 그 속성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종과 그 품종이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암세포도 원격전이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과 자신감과 그리고 자랑을 가지고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빛에 속하였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진이 넉넉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